사실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고 여기에서 있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허위 진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박범계 간사께서 우리 윤상직 의원께서 제시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파 인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질문을 했는데 소장께서는 인사는 법원 인사는 미리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특히 인사실이나 기조실장 부분은 미리 인사도 준비를 한참 해야 되고 기조실에도 계획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두 사람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청문회 끝나자마자 9월 달에 행정처 판사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내년 2월 정기 인사전까지 행정처에 대한 별도 인사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처 인사는 원칙적으로 내년 2월에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11월 1일 취임 37일 만에 3명의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인사를 합니다. 특히 다른 분들은 여기 계시니까 말씀 안 하겠는데 김용훈 판사, 지금 김용훈 인사총괄심의관 이분은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중앙지법 부장판사일 때 데리고 있었던 판사입니다. 이 사람을 전격적으로 인사를 총괄하는 3,000명에 달하는 법관을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심의관으로 앉혀놓고 2월 달에 편파적인 심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저기 김영훈 씨. 2년 동안 자기가 데리고 있던 판사입니다. 측근이에요.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 김영훈 판사가 과연 인사를 3,000명의 인사를 총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전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모두가 배형원 심의관, 남성민 심의관, 김현학 심의관 모두 인사총괄 심의관 되기 전에는 법원 행정처에 경험이 있는 인사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 단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이 김영훈 심의관을 앉혀놓고 자 처장도 1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예, 2월 행정처 경험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총괄 심의관도 경험도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부터 2월 달에 정기 인사를 합니다. 이래도 오랫동안 준비된 인사입니까 이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인사를 한 겁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보십시오. 법원행정처 인사를 한번 보십시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기획심의관, 공보관, 사법지원심의관, 기획제1심의관, 기획제2심의관 전부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람들로 똘똘 둘러마고 이게 핵심 인사들 아닙니까 이게? 자,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기획관, 공보관, 사법지원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모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로 법원 행정처 요직을 다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때가 아니고 그 전에 오랫동안 준비한 인사입니까 이것이? 그런 겁니까? 왜 거짓말하세요?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신의 최측근인 김영훈 인사총괄심의관을 박아놓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코드 자신의 의지를 이번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기의 측근을 인사를 총괄하는 담당관으로 만들어놓고 인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법 인사 한번 보실래요? 넘겨보세요. 부산고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전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연구회 출신들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핵심 요직을. 그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남용하는 이런 인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오랫동안 준비한 인사입니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영훈 부장판사는 그 우리법이 아니라 인권법연구회 회원이면서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네. 우리법연구회 후신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도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영훈 그
총괄심의, 인사총괄심의가. 아니,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네. 이번 인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을 반영한 인사가 아니라는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한 이 인사기 때문에, 그렇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편향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처장님께서는. 보시기에 따라서 저래 그 보시기가 따라서 아니고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의 요직이 어떤 거 있습니까? 법원 행정처의 요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윤리감사관이 요직 아닙니까? 윤리감사 기획심의관이 요직 아닙니까? 공보관이 요직 아닙니까? 사법지원심의관이 요직 아닙니까? 기획재해심의관이 요직 아닙니까? 기획재해심의관이 요직 아니냐고요. 이렇게 모든 요직을 일개 연구회에 출신들로 가득 채워놓고 이것이 편판 인사가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뜻이 반영된 인사가 아니다? 공정한 인사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처장도 제왕적 대법원장이 임명한 처장이라고 낙인을 찍히는 겁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이것이 법원개혁의 시작인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시작된 줄 아세요? 김형현이라는 법무비서관을 현직 판사를 일개 청와대 비서관으로 데리고 간 데부터 이게 문재인 정권의 법원 장악이 시작된 겁니다. 얘기해 보세요. 예, 인사 법원 행정처에는 법관이 37명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뽑으라면 인권법 연구회 출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가 다 그렇게 볼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되고, 그리고 김용 부장은 그 김용 인사 총괄 심의관은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자, 처장님. 정말로 1, 2 기획심의관부터 시작해서 인사총괄심의관부터 시작해서 윤리감사관 이런 요직들의 우리법연구원이 채워진 것이 공정한 인사입니까? 정말로 보기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예, 좀 처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말이죠. 네, 위원님의 그 말씀하신 취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그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인사권 이거를 분산하는 것이 법원개혁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그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가 하겠습니다. 다만 김영훈 인사총괄은 그 김영수 대법원장 취임 이전에 법원의 그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이런 논문도 발표하고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자기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사를 그 하는 인사를 한번 보고 싶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장준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처장님 힘드시죠? 아닙니다. 예, 답변 시간도 잘 안 주면서 이렇게 힘드실 겁니다. 요령껏 답변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듣다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꾸 이제 이렇게 많이 거론하시는 게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무슨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 문제가 되죠? 이 단체가 집단적으로 막 성명서 내고 하는 그런 조직입니까? 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등록된 판사 연구 모임인가 뭐 단체가 있다면서요? 대부분은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뭔데 10개는 넘는 넘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 중에 하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사 어떤 판사분이 우리 국제인권법 연구회 가입을 하면 다른 연구 모임에는 못 들어갑니까? 그 예규상으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여러 군데 다 가입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중복 가입도 가능. 그렇습니다. 한 거죠. 네. 저희도 사실 국회의원들도 의원 연구 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연구하고 이러면 국회에서 지원도 해 주거든요. 예산 지원도 좀 해 줍니다. 저도 이 연구 단체 회장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저희 당에서 만약에 우선 당직 인사를 하는데 어원연구단체에 소속돼 있는 특정한 연구단체에 소속돼 있는 몇 사람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해서 뭐 편파 인사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잘 듣지 못했습니다. 아, 제 얘기를 잘 못 들었다고요? 아니, 그 말씀하신 내용을.
그러니까 저는 이게 판사 연구단체나 연구 모임이나 의원 연구 모임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연구 모임을 같이 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사상적 동지거나, 큰 무슨 목표 지향을 갖는, 그런, 뭐 조직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예, 법관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 아래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 신념은 큰 작용을 못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더라도 연구의 활동이라는 게 그냥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고 뭐 공부하고 그런 모임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흔히 이제 어떤 조직 내에 이런 모임이 있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과거에 군에 있었던 하나회 같은 이런 걸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뭐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서로 조직 인사나 뭐 보직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종의 사조직 같은 겁니까? 뭐 하나회는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더 습득. 그렇죠. 하나회는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와 우리법 연구회나 뭐 특히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비슷한 성격 하나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법원 내 하나회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평가가 뭐 다양하게 존재하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서로 이렇게 막 그 인사나 보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도와주고 이럴 정도의 그런 뭐 끈끈함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조직은 아닌 거죠. 그냥 연구 모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왜 이게 마치 무슨 파벌이나 사조적인 것처럼 자꾸 오해를 받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진짜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 예,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아마 되게 그 기존의 관행에 따른 생각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데 대한 그 사회적 분위기 그런 것이 작용해서 그런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나 뭐 우리법 연구회나 이런 출신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될 만큼의 뭐가 있습니까? 저는 뭐 어떤 단체의 모임에 속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려면 그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저 국 대부분에 등록된 연구단체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불이익은 뭐 주선 안 된다고 생각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뭐 여러 가지 그 소양이나 그런 걸 살려서 그 배치하는 건 변론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당당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떤 연구단체에, 그 의원 연구단체에 속해 있고 그것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고, 대부분 연구단체에 판사들이 속해 있으면 다 구성원들은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어떤 주제에 관련해서 공부하는 모임이 오해를 받고 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를 떠나서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아니라 아까 뭐 민사법 판례 연구회인가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그 커뮤니티 회원 그 대법원 산하 각 연구회 회원들은 회원들끼리만 알 수 있지 일반적으로 뭐 개방하고 그 명단을 알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 명단을 어딘가는 누군가는 확인할 수 있는 회원들은 다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 신고도 안 합니까? 대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 뭐 이게 과거 활동할 때 조직으로서 전체 법원에 해를 끼쳤다는 게 확인돼 있다든지 또 무슨 뭐 공통의 규약이나 무슨 신조 같은 걸 가져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뭐 다른 단체로 성격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면 특혜를 줬어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사로서 자기 활동한 거에 대해서 왜 불이익을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부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언뜻 듣기에는 마치 문제가 있는 조직 단체인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좀 설명 들어보면 그런 단체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실은 법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구 모임은? 연구 모임은 권장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점에서는 좀 설명을 해서 오해를 좀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더 설명하실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 국제인법연구회는 법원에서 커뮤니티 중에 뭐 몇 번째로 큰 이런 그 연구회이고 그 전체 법관이 가입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저도 언제든지 가입할 수도 있고 탈퇴할 수도 있고 이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거절도 할 수 없는 거고 가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이 되었다고 해서